레이 선생님이 오늘 돌봐야 될 어린이 물고기가 너무 많대. 어? 그래서 도리만 이해해 준다면 응? 오늘은 말이야 도리가 같이 안 갔으면 하셔. 뭐 때문에? 그게 말이야 가끔 도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곤 하잖아. 그래도 깜빡하는 건 기억해. 그래 맞아. 꼭 도리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다가 길을 잃기도 하잖아. 응. 그런데 레이 선생님은 길 잃은 물고기를 챙길 만한 시간이 없거든. 맞아. 다시 말해서 혼자서 돌보기가 힘드셔. 안 됐다.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이해가 되지? 나 완전 이해돼. 정말? 응. 좋아. 나보고 보조교사를 해달라는 거지?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이거 정말 영광이래. 이제까지 한 번도 보조교사를 해본 적이 없거든. 레이 선생님, 도와준다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오늘은 말이야. 가오리 이동 모습을 살펴보러 갈 거야. 자, 우리가 왜 이동하는지 아는 친구? 말해봐. 그 정도는 알아야지. 물고기들이 이동해서 다시 돌아가는 곳은? 침대! 그렇지! 아니야. 아니래. 뭐래요? 아니야. 이동이라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집이래. 너희가 살던 곳으로. 그럼 너희가 사는 곳을 말해볼래? 전 큰 바위 앞에 살아요. 전 산으로 온 곳 세계 지난 곳이요. 우리 집은 해초로 쌓여있어요. 아줌마, 어디서 자랐어요? 나? 나도 잘 몰라. 우리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지? 뭐 도와줄까? 미안해. 내가 또 깜빡했니? 나는 뭔가를... 깜빡 잊어버리는 병! 깜빡 잊어버리는 병이 있는데 가족을 어떻게 기억해요? 좋은 질문이야, 좋은 질문. 내가 기억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모두가 아는 사실들이야. 그러니까 난 분명 가족이 있어. 그게 왜냐면 나도 어딘가에서 태어났을 테니까. 누구나 가족은 있어. 내가 비록 가족들 얼굴이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다신 못 만날지도 모르지만...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엄마 아빠 얘기요. 엄마 아빠 얘기? 맞아. 근데 엄마 아빠 얘기는 왜 했지? 그 수업이야? 이런. 왜 나한테? 알았어. 너희들이 아직 좀 어리긴 하지만 말해줄게. 잘 들어 얘들아. 두 물고기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자, 이쯤에서 그만하실까요? 어서 타라 탐험가들. 우리 이동 노래 부르며 가오리 이동하는 거 보러 가자. 함께 배워볼까요? 자연 법칙 따라서 옮겨가는 거 이건 화학적인 약속. 다들 어디로 간 거야? 나만 남았네. 오지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사도는 저희로. 이 가장자리로 가면 안 돼. 자, 들었지? 이제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어서. 좋은데, 너무 멀리 갔어. 너무 멀리 갔대. 가자 가자. 다시 돌아가야 돼, 이쪽으로. 자, 이제 모두 내 말 잘 들어. 말씀 잘 들어. 가오리가 이곳을 지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모두 될까? 뭘 조심해야 할까? 위험한 물살. 그래, 맞아. 위험한 물살? 왜냐하면 가오리가 펄럭이면서 만들어진 배류는 굉장히 세다. 조심하지 않으면 해류로 말려 들어갈 수가. 근데 가오리들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가오리의 본능이 알려준단다. 왠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무 익숙하게 느껴져서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지. 마치 늘 알던 노래처럼 말이야. 지금 나한테도 그 노래가 들려. 본능이 말해줘. 실직하게 고향으로 돌아간다네. 오 집으로 가. 우리 이제는 멀리 여행 떠날 때 온종일 헤엄쳐 집으로 간다네. 오 집으로 가. 어디로 갈지 본능이 말해줘. 심심하게 고향으로 돌아간다네. 위험한 물살을 보게 되니